광주 예비고사 1교시는 사투리 영역. 또 시작이네. 아, 아 사투리. 아, 아까 했잖아. 다음 사투리를 듣고 그 사투리 단어의 뜻을 맞히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느자구 없다. 와, 이게 나온다고? 와, 이게 나온다고? 와, 이게 와. 나온다고? 나 알아. 나 알아. 바로 써요. 아니, 아 얘는 아니 얘 걔랑 많이 얘기를 했잖아. 아니야. 있네, 아 맞네. 아,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거지. 만약에 김치가 있는데, 어 나 김치 못 먹어. 막 김치나 이런 거, 어 젓갈 냄새 너무 심해. 느자구 없는 게 이런 이렇게. 뭐 진짜 느자구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예전에 그 영화 그 베테랑인가 거기에서 유아인 씨가 썼던. 아. 아 오케이, 너무 세다. 오케이. 너무 세다. 너무 이 힌트 너무 아니, 세다. 아니 나 이미 썼어. 어? 아니 나 이미 썼어. 어? 느자고. 약간. 승기야 중심을 잡아. 공개를 할게요. 어, 나 이... 하나, 둘, 셋. 공개. 어이없다. 어이없다. 아, 싸가지! 아, 싸가지! 아니야, 아니야. 누가? 진짜? 뒤에 계신 세 분 누가 맞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여기가 뉘앙스는 거의 이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이 느낌도 맞긴 맞아. 맞긴 맞아. 아니 이 느낌도 맞긴 맞아. 맞아. 야 지금 나의 상황이다. 정말 나 어이없다. 여기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 우리 식당의 로컬 사장님께 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누자고 없다 한번 보여주세요. 상춘승! 자 누자고 없다 한번 보여주세요. 상춘승! 어, 쟤, 저, 그거 맞죠? 맞아요, 아, 내가. 정말 어이가 없네. 아, 싸가지 없다 쪽이 좀 더. 네, 왜 그러냐면, 느자구 없다는 식이 버리장머리 없고, 아, 저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제가, 전라도 나쁜 뜻이 전라도 나쁜 뜻이 아니고.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 아주 건강 뜻이 새끼. 이렇게. 사장이 맞아. 죄송합니다. 아. 전라도 사투리. 아, 사장님. 아니, 예물은 다 어이없다고 줬으면 서울 사람 다 됐네. 오빠 저는 아니에요. 서울 사람 다 됐네. 싹수가 좀 아니다라는 애는 어, 누적 없이. 누적 없...